성장주 중에서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게 LG화학이죠. LG화학은 사실 화학의 기준이에요. 화학의 기준이어서 성장주라고 보는 게 아니라 기초소재, 경기가 살아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정유화학. 그들은 뭐 시장 수익률을 월등히 뛰어넘는 점진적인 강세가 언제나 나옵니다. 시장의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기초소재니까. 그런데 LG화학이 롯데케미칼보다 월등히 시가총액이 높아요. 비슷한 실적을 내고도. 왜? 이쪽은 2차 전지를 묶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은 롯데케미칼이랑 뭐 산업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비슷한 기준인데 다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고요. 그런데 성장성 때문에 그 전지 사업 부분, 2차 전지 부분이 41%의 매출을 해요. 매출을. 근데 문제는 이게 뭐 1년, 2년 한 게 아니라 10수년 동안, 20년 동안 해왔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사업 기준에 영업이익은 적자란 말이에요. 누가 해줘요? 그냥 석유화학 부분에서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2차 전지를 물적 분할한 건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악재 아니에요. 악재 아닌데 그건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렇게 자산가치가 여기서 벌어서 일로 다 밀어줬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지금 어마어마하죠. 거기 시장 점유율. 아니 돈 벌어서 다 그냥 시설 투자해주고 다 한 거 아니야. 같은 계열에 있으면서. 그럼 물적 분할의 악재예요, 호재? 호재지. 호재가 되는 거죠. 돈 벌어서 다 밀어줬던 부분 독립시켜서 IPO를 단행하고 지분은 다 LG화학이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평가 다 받아들여지고 있고 아 누가 그러는데 뭐 물적 분할해서 지주사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가 할인 요인을 받아야 된다. 삼성물산처럼 막 그냥 막 그냥 거기서 그 제 기억에 맞다면 CS 애들이 얘기한 거예요. 애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애널리스트는 이제 거의 안 계시죠. 센터장 정도 되시면 모를까. 근데 여기서 이게 한국 지사의 기준인 거지 CS 본사에서 뭐 LG화학을 분석했을까 봐. 그럼 한국 지사의 CS의 담당 애널이 많아요? 아, 없어. 한국 지사 뭐 얼마나 있다고. 그 우리나라 대형사의 과장급 되시는 분들이 가시면 외국사, 외사 같은 경우 전부 이사. 외사는 다 이사야. 다 이사 그냥 외국사는 다 이사. 그리고 파생 상품 하면은 이제 뭐 예전에 ELW라는 것 때문에 CS나 이런 데 통화할 일이 있어요.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어로 받아요. 샬라샬라샬라샬라. 이게 중국어인가? 이 샬라샬라는? 어찌됐건 영어로 받아. 그럼 한마디 하시면 돼. 야! 야라고 그러면 안 되지. 혼나지. 여보세요! 그러면 이제 한국말로 합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 CS가 LG화학에 대해서 뭐,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뜬금없이 어느 날 뜬금없이. 주가 할인 요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뭐 폭락해야 된다. 이 말같이 되는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 영향력은 크진 않아요. 영향은 크진 않고 뭐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나 이런 쪽이 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를 한국 지사가 아닌 이제 본사에서 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본인들도 물량을 털고 그런 경우에 영향을 일부 있죠. 왜냐하면 자기 창구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고객들한테 그 보고서를 계속 세일즈를 하거든요. 그들이 이제 매도를 하는 물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그 LG화학 쪽을 마무리 짓고 말씀드린다면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LG화학의 그 비중 추정치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 10%.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학개미가 그런 진짜 말같이다. 10%도 안 되는 거 여기서 몇 퍼센트 1%, 2% 만약에 개인이 샀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것 같아요. 개인에게 많이 하이닉스는 옆방에서 다 손절했는데 우리가 막 샀기 때문에 우린 바보다? 그 물량 떠안았다?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어디 소형주 1000억짜리 2000억짜리 3000억짜리 우리가 규모가 있어서 300명씩 유료 회원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1000만원씩 막 30억 들어와서 1억씩 300억 들어와서 그런데 그게 소형주 물량 다 받은 거야. 나쁜 짓거리하는 애들 있잖아요. 큰일 나요. 한국경제TV는 잘 보세요. 시가총액 2천억, 3천억짜리 전환 물량 행사한 거 그 물량 던지고 있는데 그 물량 다 받으라 그래. 아주 못된 것들이. 그런 게 물량 받는 거예요. 대형주에서 하이닉스 운영사, 자산운영사 대표가 나와서 동학개미입니다. 아이고, 확 그냥 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분도. 동학개미라는 단어를 그 유튜버가 처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동학개미 이렇게 단어를 쓰다 보니까 운영사, 자산운영사. 사실상 자산운영사 순위에 들어오는 그런 업체도 아니죠. 조그만 자산운영사죠. 거기 대표이사님이 강의한답시 이렇게 하면서 젊은이들이 무조건 주식해라.
잘못된 거지. 자기 상품 파는 것뿐이던데 무조건 주식이었어. 위험 자산으로 투기 자산으로 분류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야 동학개미 승리입니다. 동학개미 승리는 무슨 동학개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화학, 현대차의 비중이 얼마나 있길래 무슨 동학개미야? 동학개미라는 거는 이런 의미 아니야? 어? 다 뭉쳐가지고 야 이거 삼성전자 막 외국인 팬데 우리가 사서 응? 주가 방어하자 애국심을 발휘하고. 그래 삼성전자 오르면 동학개미 힘입니다. 삼성전자 떨어지면 개인이 받았는데 밀립니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설도 쓰지 마시고 그 사이에 삼성전자 실적, 하이닉스의 실적, LG화학의 실적, LG화학의 물적 분할의 실질적인 요인이 악재인지 호재인지 SK이노베이션이 그러면 물적 분할은 악재입니까? 그것도 악재 아니야. 뭐 그게 악재 자꾸. 아유 참 진짜 편하게 갑시다. 결론은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 정확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수급 논리는 안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거 이제 오늘 자 기준에서 보시죠. 수급 논리는 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수급 논리 기준에서요. 개인들이 물량을 뺏긴 상태예요. 뺏긴 상태예요. 오히려 지분은. 뭐 동학개미가 산 상태가 아니라 물량을 뺏긴 상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먼 기간이 안 나오는데 예전 거에 먼 기간이 나오나? 예, 그렇죠. 요거 나오나요. 요게 이제 작년 10월 말입니다. 작년 10월 말. 그리고 이제 11월 달부터 해서 딱 3개월 동안에 얼마 올라요? 60만 원에서부터 105만 원, 45만 원 오르죠. 얼마예요? 75% 올릅니다. 75%. 오늘 우리 이제 그 VVIP 회원님께서 이야, 이거 뭐 1년을 기다려야 1년을 기다려야 나올 것 같고 시세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왜 1년을 기다려? 왜 1년을 기다려서 시세가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이거 항상 켜 놓으세요. 응? 켜 놓으셔야 돼. 방송을 하면 실시간 방송을 켜놔야지. 응? 자, 엄지척도 없네, 지금 14개뿐이. 예, 엄지척도 해주시고, 추석 검사 한번 해야겠다. LG화학 사랑해요, 한번 갑시다. 능동적으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고, 사랑해요. LG전자도 오늘 너무 많이 빠졌는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얼른. 사랑해요. 사랑해요. 채팅방에 쭉 올려주시고, 저도 물 한 모금 먹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엄지척 좀 눌러주시고 지금 75분 그래도 들어와 계시는데 어? 엄지척이 15개면 동네 창피해서 누구한테 얘기하나. 사랑해요. 오케이 우리 벤자민 선생님 사랑해요. 또 사랑해요. 엄지척 한 번 더 눌러주셨고 교육의 힘 사랑해요. 그렇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렇게 해서 LG화학도 제대로 LG화학 같은 경우 잘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SK그룹주들 IPO가 굉장히 많았죠. 그렇게 되면서 SK 지주사 SK까지 폭등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올해 기준에 카카오가 70조까지 시가총액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카카오뱅크부터 해서 IPO 단행된 기준에 재평가 작업의 흐름이었죠. LG화학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요. 우와 주린이 달지 선생님 또 3천원. 우와 억사. 3천원 주셨어. 인출할지 몰라 그런데. 자 그래서 이 75%가 올라오는데 뭐 1년이 걸려야 되고 아니야 3개월 만에도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시세가 좋단 말이에요. 흐름이 IPO를 연내 어찌든 한다라고 했고 무너져 내린 거는 리콜 사태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IPO가 밀리면서 실망 내용이 일부 있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이 당시의 기준에 물적 분할을 결정을 했고 이 당시의 기준에 리콜이 현대차와 외국계 업체 리콜이 두 군데나 발생된 거죠. 그러면 지금 리콜이 한 군데 더 발생됐고 물적 분할은 악재라고 CS가 또 발표를 했고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보고서를 두세 달 전에 냈고 그러면 7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이 더 이탈돼야 되는 거잖아요. 60만 원이 이탈돼야지. 근데 60만 원커녕 무슨 뭐 이번에 바닥 잘 찍고 잘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닥 잘 찍고 잘 돌리고 있어요. 거래량이 좀 아쉬워서 그렇지 수급범위 여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그것만 생각하세요. 첫 번째, 물적 분할이 악재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냥 아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끼신 것처럼, 보신 것처럼 60만 원 깨져야 된다 아니잖아요. 거기에 두 번째, 리콜 사태가 안 좋죠. 안 좋지만은 결론적으로 그게 펀드멘탈을 어마어마하게 훼손시킨 기준이냐? 지금 LG화학의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의 우위, 예? 그것이 지금 막 크게 흔들리고 있나요? 그럼 뭐 시장이 주가가 그냥 막 붕괴되고 있어야죠. 아니잖아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처합니다. 막연한 게 아니고 누적 수급 범위 보시고요. 실적 그리고 IPO를 꼭 보십시오. 성장주로 들여다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동차의 기준에 222조의 영업이익 중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영업이익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기아를 잘못 넣었는데 이게 현대차죠. 현대차의 기준이에요. 현대차의 기준에 뭐 뒤에 뭐 어차피 기아도 있고 영업이익 부분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3위, 4위 해야 돼요. 3위, 4위. 예전 영업이익 대비해서 뭐 계속 2조 4천억, 3조 6천억, 2조 3천억, 7조 2천억, 8조, 8조 7천억. 근데 이 그 현대차의 경우에도요,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뭐냐면 이 현대차의 주가 차트 보시면은요, 뭐 예전 거, 예전 게 안 나오는구나. 아, 이걸 좀 짧게 땡기니까 그렇구나. 나중에 한 번만 더 수정해 주세요. 우리 직원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월봉 차트 20년부터 21년으로 해주세요. 제가 그냥 1년치만 해달라고 했는데 월봉 차트를 20년에서 21년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주봉 차트도 제가 좀 짧게 끊어놨는데 4월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에 일봉 차트는 뭐 8월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조금 이따 설명드리긴 할 텐데 지금 가격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인상된 그러니까 할인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결제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단 현대차의 경우에도 2020년 10월 20일 날 다시 한번 16만 원 깨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돌려놓은 게 28만 8천 원. 어마어마했죠. 그 당시 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이 10이었어요. 그 현대중공업이 장중 상한가가 나는 애플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 한경에서 뭐 단독 보도입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현대차가 뭐 24%씩 올라오는 그때 전량차익실현을 일단 한번 했죠. 그러나서 재편입 기준을 설정한 건데 어쨌든 그 현대차의 영업이익 개선폭과 그리고 기아의 이런 영업이익 개선폭 그리고 지금 미국의 친환경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순환성으로 이제 소재나 장비 쪽으로 들여다보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뭐예요? 완성차 업체와 뭐 LG와 삼성, SJ, SK 이노베이션이 실질적인 내용이고 다음이 소재, 장비 그게 이제 순환성. 완성차가 지금 이제 얘기가 쏙 들어갔지만은 실적 그리고 성장성. 전기차, 뭐 수소차, 뭐 기준에서요. 거래대금만 실려준다면 본격적인 랠리가 다시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난해 잘 기억해 보세요. 지난해 10월 말에 10월 20일 날 저점이죠. 왜 대선 충당금 설정하겠다라는 게 2000년 10월 19일 날 창 마감 이후에 나온 내용. 현대차가 그때 마이너스 4%대로 시간에서 끝나고 그리고 동시효과에서 6%대 하락으로 나오고 그리고 마이너스 0.3으로 끝납니다. 어마어마한 장대 양봉이 나왔겠죠? 그게 바닥이에요. 즉, 대선 충당금 2016년 이후에 형성된 리콜 사태의 자금들, 물량 그 부분을 대선 충당금을 채운다고 한 게 그게 악재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만 윤정도가 악재가 아니라고 해도 일단 시간에서 4% 빠졌으니 시초가 형성되고 추가 3% 밀리면 그때 손절합시다. 근데 마이너스 6% 출발해서 양봉으로 마이너스 0.3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닥이고 그게 28만원대 29만원 수준까지 올라온 지금 말도 안 되게 또 20만원이 깨졌었죠. 기아 같은 경우 8만원이 깨졌었죠. 8만원 7만원 초반까지 내려옵니다. 7만원 초반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편입기준 잡고 또 7만 6천원을 잡고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를 쭉 잡아놓은 기준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신규 편입자 20%고 주력 기준의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 둘 중에 한 종목의 기준에 30%고 주력이 그러면 IT가 우리가 최소 55%에서 70% IT를 설정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묶음 그 중에 둘 중에 하나 삼성전기, L전자 한 묶음 둘 중에 하나 그럼 이렇게 채우거나 이렇게 채워버리면은 나머지 업종 차이가 그렇잖아요. LG화학도 사야 되니까 그럼 다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면 이제 비율을 조금씩만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주력주의 비율은 55에서 70 채운다. 네?
그걸 채워놓고 나머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윤정도한테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뭐 기분 좋다고 사고, 아, 거래량 없으니까 안 사고, 안 사고 그런 건 상관이 없죠. 배우신 대로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움직인다. 거래대금이 터져야만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 지금 거래대금 어떻게 됐어요? 연초 대비. IT, 자동차, LG와 연초 대비 거래대금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캔들이 작지. 근데 왜 가져가요? 주력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100% 현금 갖고 있다가 매매하고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업종을 채울까? 그 기준에서의 흐름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격주. 명확히 이해하고 포트폴리오 구성하세요. 네, 그렇게 놓고 보시고 뭐 손 놓고 있다, 넋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응? 하이닉스 지금까지 밀려 내려오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잖아. 분남에서 하고 더 이상 뭐 비중의 여력이 없으면은 그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잡아서 갖고 계시고 다른 건 올라가는데 그럼 그렇게 생각이 들면 정리하셔서 너 좀만 기다려. 너 거래대금 터지면 나 다시 올게. 그렇게 하셔서 다른 거 거래대금 터진 거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거래대금 터져서 매매한다고 무조건 수익 나나요? LNF 샀다고 무조건 수익 나? 윤정두가 고점 19만원대 차익실현 그럼 차익실현 해야 되는데 잠시 화장실 갔다 왔더니 쭉 밀려. 정리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죠. 더 큰 손실. 16만원까지 내렸잖아. 19만 8천원 찍은 걸. 그 변동성이 감당이 되면은 그럼 변동성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VVIP 방에 오시면 아주 자세히 전략을 설정해 드리니까 그대로 따라하시고 난 잘 몰라요. 그래서 가입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세요. 그럼 이렇게 구성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아, 나 이렇게 구성했는데 손실만 나고 LNF, 위메이드 그러면 그것도 조절을 해드릴 테니까 매매를 해보시고 다만 매매가 원활치 않으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뿐이 못 들어간다는 거죠. 실시간 대처가 어렵잖아요. 오케이.